그리고 조립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양쪽 반.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볼트가 박혀 있는 제품을 두 개씩 넣겠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볼트를 푸세요. 육각볼트 이거 렌치를 해서 푸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이게 더 편하니까 편한 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집어넣고 세운 다음에 원래는 이 육각 렌치를 대고 하는데 저는 귀찮아서 그냥 손으로 하겠습니다. 누르고 대강 돌려주면 빡돼야 됩니다. 자, 하나 세워놓고 또 한 개. 지금 양쪽 기둥을 만드는 건가요? 네, 양쪽 기둥을 하나 조립하는 과정입니다. 손을 눌러주고 밑에 부분 돌리면 안 풀어집니다. 굳이 육각 렌치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이게 더 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단단하고요. 이렇게 놔두면 풀어서 빼는 이런 용도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두 개를 대략적으로 길이를 맞춰서 세워놓고요. 위로는 몇 m까지 늘어나나요? 2.5m까지 늘어나는 제품입니다. 이 가로는 가로 길이가 지금 5m. 이 제품은 3m짜리를 지금 개봉기를 조립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건데 5m짜리도 입구가 되었고 5m짜리도 만드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양쪽으로 대강씩 보여주고 이제 가운데 거치대를 조립해 보겠습니다. 거치대는 이게 상단이 되고 한 세트는 하단이 될 거예요. 일단 한 세트를 조립해 볼게요. 보시면 이게 두 개를 이어야 되는데 이을 수가 없으니까 이걸로 이는 겁니다. 가운데 연결봉 이거 누르시면 스프링 달려있어요. 살짝 눌러서 연결해야 되는데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냐면 이 부분을 풀어줘야 됩니다. 살짝 풀어서 빼시고 누르면 들어갑니다. 하나 들어갔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살짝 풀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이제 한 세트 조립됐고 다른 한 세트도 마찬가지로 연 다음에 살짝 빼주고 한 대 것도 살짝 풀어서 왔다 갔다 하게 풀어주신 다음에 살짝 눌러서 빨간 소리가 해줍니다. 나면은 연결이 된 건가요? 누를 때는 손으로 누른 다음에 이 부분 살짝 눌러서 밀어주면 되고요. 이 방향 말자로 되게 눌러주면 딸깍하고 튀어나옵니다. 이게 이제 하나는 상단, 하나는 하단입니다. 그러면 스프링이 두 개가 남았는데 이거 나중에 어디에 쓸지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이 부분이 라운드가 됐습니다. 라운드 부분은 나중에 여기 밀착되게끔 하게 사용하려고 라운드가 져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유념해서 모양을 한번 봐보세요. 일단은 둘이 하면 편한데 지금 촬영 관계로 혼자 하는 걸로 해서 조금 어설플 수가 있습니다. 그거 감안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여기를 풀어주시고 한쪽을 풀어주시고 반대편도 풀어주세요. 보시면 이런 방법으로 이 부분에 끼워야 됩니다. 이 부분에 끼워서 반대편에 집어넣고 살짝 일자로 됐다 생각하게끔 그 직각으로 맞춰주신 다음에 조여주세요. 네, 어느 정도 고정됐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힘이 없기 때문에 뭐 너무 세게 누르거나 이런 부분은 조심해 주세요. 반대편도 맞춰서 이 부분이 기역자 저쪽을 디귿자로 볼 수 있게끔 모양을 대강 맞춰주시고
볼트를 꽂아준 다음에 껴주시면 끝. 너무 간단합니다. 이제 하단을 보겠습니다. 하단도 방법이 똑같아. 빅트도 똑같이 아랫부분도 볼트 구멍이 있습니다. 그때 보시면 주의할 때 가장 낮은 상태에서는 안 들어갑니다. 이게 대 끝부분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의 길이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길이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체크를 못했는데요. 여기 푼 다음에 살짝 이걸 올려주세요. 살짝 올려주고 들어가는 길이가 있어요. 그럼 이 정도, 아마 이 정도가 떠야 이 부분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나서 이걸 조여주세요. 여기 한쪽 나서 됐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뒷부분 풀어준 다음에 살짝 돌리고 돌린 상태에서 살짝 볼트를 꽂아봅니다. 꽂아줬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끼워줍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아까 추가로 들어가 있는 볼트는 이 부분의 볼트입니다. 나중에 혹시 분실되거나 할 때 보관했다가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최대 크기로 한번 키워보고 지금 최대 크기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풀 때는 살짝 이쪽 풀어주고요. 마찬가지로 밑에도 풀어주고 근데 지금 혼자 하시는 양쪽 풀기 좀 힘들어요. 일단은 이렇게 풀린다는 것만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아랫부분 가로로 보여지는 부분이 이 정도다 생각하게끔 백부분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이 부분을 열어보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꼭 조여주세요. 푼 다음에 다시 조여줘야 고정됩니다. 이 부분 다시 풀고 풀어놓고 이 부분도 살짝 다시 풀어놓은 다음에 이 상태에서 올려주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 다시 조여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시 조여줍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쪽까지 이 상단 부분만 올렸는데 그 다음에 모두 올린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길이가 딱 마무리가 되면 밑에 부분 여기서 똑같이 마찬가지로 계속 올리면 연장이 됩니다. 조금씩 조금씩 양쪽 혼자 하실 때는 이런 방법으로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둘이 하실 때는 양쪽에 두 명을 동시에 하시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수막을 안 가져왔는데 원래는 이제 상하단 마감이라고 현수막 옵션에도 보시면 저희가 이제 박음기를 해드려요. 상하단 마감 선택하시면 그러면 조립하기 전에 여기에 끼운 다음에 이걸 끼워주시고 조립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펀치 마감이 있습니다. 펀치. 그거는 조립한 다음에 현수막을 갖다 대고 각 구멍에 케이블 타이어로 묶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편하신 대로 하시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현수막을 자체를 설치한다는 것이 바람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실내에서 사용하실 때는 넘버가 있는데 약간의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한번 감안을 잘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꼭 밖에 대야에서 사용하시다 예를 들면 저 부분에 이렇게 된 다음에 이 부분을 살짝 점점 크기가 커지면 살짝 이렇게 양쪽을 고정해 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부분에 무거운 벽돌 양쪽에 벽돌을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만 파트 부분 프레임 설치 방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